표현하는데, 관용 표현은 뭐냐면, 나올 때 얘기하지만, 앞으로 관용 표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관용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면, 외워라, 이런 뜻이에요. 알지? 관용 표현은 무슨 표현이라고? 외워라. 알지? 문법이 아니라 외우는 거예요. 다시, 동사인데, 동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동명사는, 다시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보호 역할을 한다고 했지. 여기서 하나 더 나누면, 목적어가 또 두 가지 나눠져요. 첫 번째, 지금까지는 동사의 목적어가 있고요. 두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뭔지 알겠니?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원칙적으로, 동명사가 나와야 돼. 명사가, 동사가 못 나와요.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싶으면 동사에다 뭘 붙여야 되는 거야? ing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알지?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 없다. 이제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 없다. 알지? 네. 전치사가 뭔지 예전에 해봤는데 다시 하면 전이 앞전자고 치가 위치할 때 있다고 사가 품사를 사자거든요. 근데 어디 앞에 위치한다는 얘기야? 명사 앞에 위치해야 된다는 얘기야. 명사 앞에 위치하거나 뭐 앞에 위치해야 돼? 동명사 앞에 위치해야지. 전치사야. 거꾸로 얘기하면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나 동명사 나와야 되는 거지. 됐지? 기본 개념 하나 다시 설명하시고. 근데 밑에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관용 표현은? 외워라. 외우시면 돼요. 문법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외우면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쉬워요. 됐지? 잘했다. BBG, ING, GO ING, FEEL LIKE ING, BE YOURS ING, KEEP ING. KEEP ING 아까 KEEP ON ING, KEEP ING, KEEP ING만 목적으로 취한다고 했지. 이런 거 DREAM OF ING. 얘네 다 했던 거야. 그럼 우리 지금 문법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Keep ING, Spanish and ING, How about ING. 이거 말고도 열댓 개 더 있는데. 기본, 맞아요. 기본 과정. 아, 외웠죠? 네. 어차피 또 가는데.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하자. 네, 처음부터. 그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Doing. Feel like ING가 뭐죠? 뭐하고. 뭐하고 싶다. 맞죠? 2번. Cooking, 이거 뭐라 하죠? 왜 그렇죠? as이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못 나, 동사가 못 나오고 나와야 된다? 동명사 나와야 된다. 그치? 다시 3번에 뭐 나와야 돼? invited. 왜? 왜냐면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오지, 투명사는 못 나온다. 3번? 4번? reading. 왜? 저기, 다음. 비동사 words ing라는 뜻이 뭐죠? 어, be words ing. 뭔 말 같이 있다, 저. 그죠. 그 다음에 5번. joining. 왜? 전치사 뒤에. 전치사 뒤라서 동사 못 나오죠. 그 다음에 6번. 뭐지? 왜? 전치사. 아니요, 전치사 없어. 무조건 가면 안 되지. spend는 시간이나 돈 다음에 뭐 나온다? ing 나온다. spend 시간 돈 ing. 그 시간과 돈을 ing 하면서 보내다라는 뜻이야. 마이크가 쓰는데 많은 시간을 TV 보면서 쓰는 거지. 알지? 네, 다음에 7번. 어이. 왜? 왜냐면, 그, 전치사. 전치사기도 하고. 그리고 how about. 어, what, how about ing, what about ing는 뭐예요? what about ing 하면? 돈 많은 게? 어때? 라는 뜻이죠. 8번. becoming. 왜? 그, 동명사. 왜? 왜 동명사 오냐고? 어, dreams of ing, of가 전치사기도 하고, dreams of ing가 뭔뭘 꿈꾸다는 관용적인 편이지. 네. 네,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같이 해볼게. 공부하느라 바쁘다. BBG, studying. BBG, ing. 요리하느라 바쁘다. BBG, cooking. 쇼핑하러 가다 go ing죠. 뭐라 해야 돼? go, 쇼핑.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계속 달리다 keep running, running. and 더 써야 되고요. 계속 달리다 keep 기다리다 keep waiting. 몸하고 싶다 feel like sleeping. 울고 싶다 feel like crying. 지금 반복 훈련 시키려는 게 지나지 않아요? 아세? 불가치가 있다 be worth singing. 불가치가 있다 살가치가 있다 be worth buying. 끝내는 게 하루를 보내다, 뭐, spend 시간 돈 다음에 ing 나온다고 했죠? finishing. How about ing 보면 한 게 어때죠? How about taking a walk. 뭐 이런 표현이죠. 다시 아까 관용 쪽 표현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 표현 어떻게 하라고? 외워라. 외우면 되는 거 그냥. 알지?
여보, 들어갑시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게 어때? What about? 어, what about 써줘야 되고요. What about? Singing. 어, singing. 이제 노래하는 게 어때? 다음에 내 남동생은 물건을 치는 능숙하다. My brother. 엄마한테 능숙하다. 보면서 해야죠. 기억 안 나면 앞쪽에 펴보시고 하시고요. 엄마에 뛰어나다. 관용표현 꼭 있는데 관용표현 못 찾으면 안 되는데. 관용표현 엄마에 뛰어나다. 어, 어 be good at.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My brother. be 안 되죠. be를 바꿔야지. is good at 고치는데 어, fixing. 네, 집중해서 좀 딴색했어 지금. 네, 다니엘은 바빴다. 네, 하면 다니엘 is 바빴다. 바빴다. 바쁘다 아니라 바빴다. was busy 어, 준비하느라 preparing. 어, preparing. 네, 그 소녀는 영화가 만들고 꿈꾼다. The girl dreams of 꿈꾸죠. 뭐 할 걸? Mak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세요? Making. 다음에 이번 토요일에 영화 보러 가는 낚시하러 갈까? Will you? Will you? Go. Fish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관용편이라서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익숙하지 않은 거일 뿐이야. 다음에 나는 로봇 만들기 관심 있다. I am interested. 뭐뭐에 관심 있다. 보통 뭐뭐에 관심 있다 할 때 be interested 다 못 씁니다. in을 쓰죠. in. in이 전치사거든. 그러니까 뭐 놔야 돼. 어, making 로봇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는 한 시간 동안 계속 조깅을 했다. He kept 키바 ing 나와야 될 거 같아. He kept 조깅 for one hour. 이제 이 뮤지컬 보는 것이 어때? 뭐라 해야 되니? 못 마는 게 어때? 그러니까 뭐야? How about 써도 되고, what about 써도 되고, 그 다음에 watching. 우리는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We talked. 모모에 대해서 얘기하다 할 때 뭐라 해야 되니? We talked. 모모에 대해서 얘기하다. We talked about이죠. About. 위에 걸 활용해야 되니까. Having. A dog. 아세요? 1번 나는 승자인 것이 자랑스럽다. I'm proud of. 그렇죠. be 하면 안 되죠. 전치사잖아. 뭐라 해야 돼? being이죠. being the winner. 전치사 중에 ing는 더 있어. 잠깐 하는 게 어때? How about sitting. t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모임에 늦어서 미안해. for가 전치사죠. 이거 뭐라 해야 돼? being. 비동사의 ing 형태 being late for meeting. 내리근 쉬고 싶었다. felt thank you. 아니죠. 못 먹고 싶다. like taking a break. feel like ing. 헬렌은 그녀의 소설을 쓰는데 1년을 보냈다. 헬렌 어? 아니죠. 보냈다. 시간을 보냈다. 먼저 나가야 되지. 스펠지. 어? 아니죠. 과거형이에요. 보낸다. 보냈다.
스탠드의 과거이 뭐지? 가르치면 안 돼. 어디? 다시 해야 되겠네. 네, 뭐라 해야 돼? Spend? 뭐야? 같이? Spent. Spent. Helen spent 보냈죠? 1년을. 1년. 1년. 1. 연. 어? 1년? 야,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아까 이제 계속 했는데. 1년, 1년. Y로 시작하는 거. One. Year. 하지? 뭐 하면서? Writing. A new novel. 안 돼. 너무 집중해 떨어지지. 좀 기본적으로 놓치고 있어. 네. 그 다음에. 너의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관심이 있니?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musical instrument.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쇼핑하러 간다. My family goes camping every weekend. Bill은 그 모습을 끝내는데 2주일부를 보냈다. Bill spent finish. 아닌데. 나 리터. finish spend 다시 원래 spend는 어떤 구조라고 했지? spend는 아, 2 weeks. 아? 2 weeks. 아, spending 2 weeks finishing the report. 우리는 대회를 위해 계속 연습했다. we we kept practicing for the concert. 음악 수업을 듣는 게 어때? What about taking a music class? 그 박물관은 박물관의 가치에 있다. 또 뮤지엄 음악에 갇혀 있다. Is worth visiting. Be worth ing. 음악에 갇혀 있다지. 그 다음에, 몰리는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싶었다. Molly felt. 과거로 써야 되겠죠. Felt like. 집중, 따뜻하지 말고. Dancing to the music. Max는 어젯밤에 수학을 하느라 바빴다. Max. Max 했던 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무조건 뭐 가만히 멍기지 말고 몸만을 바꿨다는 표현을 확인하면 되잖아. 오늘만 좀 여러 번 했는데. Max 과거 was busy studying. 안 들려? 그 다음에 Math. 자신감 있게 틀려 좋아. 아니, 틀려 뭐라고. 시도를 해야 돼. 빨리빨리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막 틀릴까봐 걱정하지 말라니까. 네. 공부하는데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공부를 못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안 할 생각 없어. 나의 영어 선생님은 한국어를 말하는데 능숙하지 않다. My English teacher is not good at speaking Korean. 우리는 새 집에서 이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We We 이거 뭘 써야 돼? 과거 어떻게 말이 안 돼. 동사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야기했다.
여기다 이야기가 뭐 있니 이 단어 중에? talk라는 단어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과거로 써야 되잖아. 그치? we talk의 과거이 뭐죠? talk. 아 모르는구나. 까먹었네. talk요? 어. 과거가 안 나오는데. 이거 규칙 변화니까 안 나와있겠지 당연히. we talked. 그 다음에 about moving to a new house. 됐지? 네, 다시 아까 내가 동명사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 이거 시작하면서 반응연패 뭐 하는 거라고 했지? 네, 외우는 거라고 했지. 너희가 지금 안 되잖아. 왜 안 되는 거야? 안 외워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외운 다음에 이걸 어떻게 되면 활용을 해봐야 되는데 활용 안 하니까 아까 했듯이 he is busy 채팅인데 he be busy 채팅 이렇게 집어넣는 정도. 그치? 그니까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is를 비동사를 is로 바꾸는 정도. 그래서 근데 과거일 때는 feel을 felt로 바꾸는 정도. 뭐 이 정도의 순발력은 있어야지.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요.